체크. 자, 이제 5차 미션까지 왔는데, 사실 5차 미션까지 하려면 원래 한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일반 아이들 5차 기준으로. 5차 미션이면은 보통 4개월 내내 타면은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겠지만, 보통 아이들이 봄에 타고 여름에 장마철 있고 가을에 타고 겨울에 눈 오고 탈 시간이 없네. 탈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1년을 보고 기초를 연습을 한 다음에 아니면 하면서 중간중간 조금씩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근데 별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어그레시브 인라인 고수라서 금방 하는 거고요. 이야, 이게 원래 이렇게 6개월간 걸려야 되는 걸 지금 단 1시간도 안 됐는데 잘 미션을 성공하고 있네요. 도전은 한 두 달 정도 타는 아이들도 입문은 할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5차 미션은 아까 전에 앞으로 크로스 하는 거를 이번엔 뒤로. 오! 크로스 기술이거든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열려야 돼요. 열리도록.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어깨가 열려 있네요. 항상 마무리가 멋있네요. 자, 5차 미션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자, 별이야,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첫 도전이니까 한번 그냥 흉내라도 한번 내보시죠. 자, 고! 예, 지금 네 개가 쓰러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예. 네 개가 쓰러진 이유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바나나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요. 보통 백크로스 하면은 아웃엣지가 들어가긴 하는데 약간 중심을 조금 편하게 잡으려면은 이 발이 조금 세워지고 양쪽 다리도 무릎을 이용해서 조금 세우려고 노력을 하면서 타야 돼요. 이렇게 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누워지면 콘탈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발목을 세워서, 최대한 세워서, 아웃엣지긴 하지만 발목을 세워줘야 돼요. 이제 이 설명은 여기 별이 양이 들어야 되는데 별이 양이 듣지도 않고 지금 콘을 세워가지고. 자, 설명 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들었고요. 두 번째로 도전해 볼게요. 5차 미션. 자, 천천히 가야겠어요. 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네, 출발하세요. 천천히. 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들었을지. 더 눕혀야 된다고. 눕히지 말고. 네. 진짜 슬로우로 가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걸어가듯이. 지금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가고 있는데, 자, 과연 마지막 하나. 자, 지금 어떤가요? 잘했어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네. 느린 속도로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아~ 느린 속도로 자세 연습을 하고 자세가 좋아지면은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빠르게 연습하면 돼요. 그러면 속도도 하나의 레벨이네요. 네, 속도를 느리게 가는 거, 빠르게 네. 가는 거,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통과된 건가요? 이 정도면 통과죠. 와, 5초 미션 통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